캐릭터들이 좀 힘들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파워는 굉장히 좋은 놈인데 이게 왜 안 되냐면 760에 보면 여기 지금 보조전원 있죠. 보조전원 예. 6핀짜리 두 개가 들어가요. 예. 6핀짜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2핀이 들어가는데 이 파워에는 그게 없어요. 대기업 컴퓨터는 특히 델 거에는.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픽카드에도 이런 저전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파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파워에는 보조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보조전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760을 못 달아요. 760을 보조전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뭐 저기 뭐야 이게 지금 선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요거에 딱 맞게 나와가지고 이거 파워를 바꿔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 근데 이거를 쓰려면 760을 쓰려면 파워 500W 전격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한 중요한 건 또 이 파워가 또 근데 아마 파워는 바꾸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규격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파워가 대기업 컴퓨터가 이래서 좀 안 좋은 게 뒤에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사로 지금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규격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컴퓨터 델 컴퓨터는 얘네들에 맞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파워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 빼가지고 한번 확인 만약에 바꿔달라고 하시면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하나 그러니까 전용인데 회사에서 쓰던 건데 이게 뭐 동영상 볼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 한번 해보려고. 롤. 예. 저희 와이프는 오버워치하고 저는 오버워치하고. 예. 그래서 컴퓨터를 중고로 하나 하려다가. 예. 그냥 이거 그거 바꿔도 되잖아요, 솔직히 760 끼면 만약에 그죠? 그렇죠. 오버워치 정도는. 오버워치는 충분히 되시죠? 예. 지금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맥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많이 걸렸죠. 예. 이게 그래픽 카드가 이게 예. 뭐냐면 6970이라는 놈인데 예. 그래픽 크기에도 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작잖아요.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게이밍용은 아니고 예. 그냥 그래픽 정도 나오는 정도인 거라서 아니 키면 SSD 이미 끼셨네. 저는 이거 만지면 저희 형님이 형님이 아마 SSD를 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선도 있으면 보조선을 껴서라도 하나 그러니까 파워가 660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로 끼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보면 선이 없어 아예. 네. 또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델이 나쁜 게 이런 게 나빠요. 네. 그런 걸 안 만들어. 다 딱 자기네 것만 되게끔만 만들어서 좀 얘들이 좀 대리 특히 대리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파워선이라도 있으면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껴가지고 네네. 이런 거라도 이렇게 껴서 여기에 이렇게 꽃 그래픽 카드 보조전원을 쓸 수 있게끔 꽂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파워는. 아니면 뭐 아예 근데 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전력으로 들어가면 되기는 해요. 그래픽카드가 1050. 아, 그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그렇죠. 예. 멀리서 오셨는데 어떡하죠. 도움이 못돼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 사무용 정도로 쓰시고 네네. 그 와이프분 사모님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한다고 하시면 그냥 싼 거 조립 컴퓨터로나 i3 8000대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 차라리 새 걸로 하나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으세요. 네. 이거 괜히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뭐 했다가 네. 뭐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안 좋은 건 아닌데 컴퓨터는 델 컴퓨터가 나쁜 컴퓨터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샀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사셨을 거라고요. 네네. 좀 안 좋아요. 지들 것만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델은 멀리 오셨는데 다시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러세요. 네, 다시 듣고 볼게. 네, 사실 지금 중간에 차이 좀. 아, 예.